유럽 쪽에서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남자들이 감염된 숫자가 더 많고 특히 중환자실로 올라간 그러니까 중증도 이상의 증상을 보였던 사람들 중에 유난히 남자가 많았다. 특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머리가 많았다. 안녕하세요. 뉴욕 장태호입니다. 요즘에 그 뉴스 몇 개가 탈모랑 코로나19 감염 사이에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코로나19 그리고 탈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럽 쪽에서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남자들이 감염된 숫자가 더 많고 특히 중환자실로 올라간 그러니까 중증도 이상의 증상을 보였던 사람들 중에 유난히 남자가 많았다. 특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머리가 많았다 라는 이제 그런 자료가 나와서인데요. 이런 얘기 원장님들께서도 들어보셨나요? 장태 원장님 때문에 알게 됐죠. 탈모마켓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뭔가 이게 남자가 많고 탈모인 사람이 많다는 거는 남성 호르몬, ADHD 이런 거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구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이 좀 더 사회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더 감염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남자들이 외출이 더 많을 테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 걱정 많네. 그 남성형 탈모가 당뇨나 비만이나 그 관상 동맥 질환 그런 거하고 관계된다는 논문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 그거하고 관련성을 또 봐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죠. 고지혈증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관계 그냥 남성 탈모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연결하기나 솔직히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선생님도 많고 저희들도 사실 아주 직접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요. 그 의사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은 예방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 두타스테라이드 약을 드시더라고요. 막아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생겼을 때 중증도를 낮춰준다고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 질병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